엘더스크롤 5,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 이어서 가야죠. 아 잠깐만요, 근데 음량을 내가 60%로 맞춰놨네. 잠깐만요. 70%는 해야겠지? 키자마자 설정부터 건드는 수준. 자, 갑니다. 저번 시간에 비질런트를 깨고 이제 약간의 레벨링이 필요합니다. 네크로맨서가 약간 유동적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해골이 안 따라가면 굉장히 약해져요. 그래서 레벨링을 좀 많이 해야 되죠. 저번에 여기서 이렇게 이러고 있었구나. 가자! 나 곰돌이 인형도 있고 말이야. 일단은 메인을 깨야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메인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바늘날 조금 더 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바늘날 할 생각하니까 별로 키고 싶지가 않아서 조금 미룬 감이 있긴 한데, 어떻게 스카이림만큼은 스카이림이랑 이제 디소체가 유일하게 많이 해달라는 댓글이 많았어요. 네, 디소체는 어제 끝났죠? 마음 편해졌죠? 엔딩 나왔죠? 디소체 끝나니까 마음 너무 편하더라. 아, 이거 하루마다 매일 켜서 해야 되는데, 디소체를 하면은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좋아. 디지몬이 지옥이었어. 가자, 곰돌이. 사실상 이게 텀이 있거든요. 비질런트는 이제 레벨링이 필요한 게임이고, 지금 레벨이면 충분히 깰 수는 있는데, 이게 네크로맨서다 보니까 약간 스탯이 좀 잡캐 형식이에요. 잡캐가 되는지 만능형이 되는지 레벨을 달렸기 때문에 수련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바뀌었을지 몰라요. 버전업이 됐기 때문에. 가자. 우스텐 그라브. 날씨 한번. 저 정도는 뭐 너희가 이길 수 있잖아, 해골들이. 내가 갈 필요가 있나? 고생! 고! 나 이거 파괴마법 좀 등록해놔야 되나? 어차피 쟤네 뭐 냉법이어도 뭐랑 싸우는 거냐? 시체 마법사 번역 모임? 저런 번역이 있었음? 가! 드라우그 강력한 드라고를 데스랄에서 데리고 다니고 싶은데, 데스랄이 안 되니까 종족을 이게 확장시켜 주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 아직까지 부족하다. 깐텐 추가. 언제 다 잡았냐? 나 잡은 생각이 없는데. 드로우들 이제 냉기정이 있기 때문에 냉기 마법이 잘안 통하는데, 네크로맨서는 냉기 빠꾸 없이 갑니다. 오로지 냉기뿐. 가자. 어디가 입구더라? 오로지 냉기. 냉기 저항이 있어도 얼려 죽이는 그것이 네크로맨서. 전혀 네크로맨서 같지 않지만, 오케이. 발사! 발사! 여기서 한 가지. 반지를 새로 얻었었죠? 반지와 목걸이 얻었었는데, 라할의 목장식. 이렇게 해서 이제 마법 저항력을 올려줄 수가 있고요. 파괴법을 해서 파괴마법에 대한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죠. 장검이랑 마비를 썼었는데, 이제 폭풍으로 바꿀까? 슬슬 만화를 찍을 거기 때문에. 네크로맨서인데 너무 칼질만한 것 같아. 빨리 해치워. 헤엄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못 잡으면 안 돼. 야, 잠깐만. 마무리하고 가야지. 아, 얜또 왜. 아, 황당하네. 드로고는 아포 플러스 오디네이터인가요? 오디네이터만입니다. 아포칼립스는 저기 전에 그 법사로 테스트할 때 했는데 약간 안 맞더라고요, 저랑. 오늘 되게 무난하게 갈 건데, 너무 유튜브 댓글에서, 유튜브 댓글도 그렇고, 스카이림, 트위치에서도 그렇고, 기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부담되네.
나 그냥 대충 하는데. 아, 왜 부담을 줘? 아, 좋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내 거는 기대할 만한 가치가 없지 않나요? 마치 바닐라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네크로맨서일 뿐. 여기 길이 어디였지? 요즘 너무 하는 게임들이 계속 스팀만 하다가 다른 맛을 좀 보니까 재밌어서 스카이림을 킬 만한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원래 게임을 딱 하고 싶을 때 해야지 재밌는데. 의외의 재미를 찾아버렸어. 아이고, 머리카락 좀 묶고 해야겠다. 아, 너무 어둡다. 아, 원래 이렇게 안 들어가나? 니가 쏘는 게더센거 같은데? 퍽을 좀 찍어보자. 냉기를 안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냉기 쪽에 손을 안 대는데 퍽을 좀 찍어야겠어요. 혹독한 교훈. 주문시전이 깨진다. 자연의 힘. 아, 이런 건 됐고 잔혹한 추위 쪽으로 가야 되나? 이거를 찍을 수가 있나 지금? 전공 15% 괜찮네. 어차피 냉기만 쓸 거기 때문에. 일단 추위로 갑니다. 지구력 비율에 따라 데미지가 더 강력해진다. 좋죠. 공격력 감소 좋고요. 아, 퍽이 없고요. 없으면 안 돼. 아, 이거 일단은 배우는 거는 제쳐두고 포인트를 가산을 해야겠다. 자, 급속 냉각. 5초 동안 지구력 재생이 중단된다. 서류 저항이 없을 경우 방어력 또한 감소한다. 좋아, 가자. 저항 없는 애들한테 특화되어 있는 데미지네. 별로 그렇게 안 터질 것 같은데? 애초에 방어력이 낮아져도 내가 쓸모가 있을까? 아유, 야, 튼튼하시다. 내려와. 정직하게 길 따라가는 것 봐라. 이건 내가 또 검질해야 되잖아. 검이 더 세. 아무리 저항 있어도 그렇지. 우리 댕댕이가 지금 울부짖고 있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오늘 구운 달걀 줘서 막 갖고 놀더니 오늘 좀 조용할 줄 알았는데 자식 간식 하나 물려주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자, 갑시다. 두번 쏜다는 건 자칫. 얘 별로 안 들어간다고 해서 날안 공격할 것 같진 않은데. 아직까지 해골이 배신을 때린 적이 없어서. 마법으로 뚫고 들어가기에 비질런턴 좀쓸것 같죠? 일단 바닐라는 마법으로 쓸 거고. 아, 회복량 너무 좋아. 곰돌이 하나 파워가 좋네. 뭐 해봐. 몇 마리야, 지금? 5마리? 딱 맞게 있네. 300을 찍으면 이제 하나씩 늘어나는 거니까, 5레벨을 하나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레벨이 많이 필요한 거죠. 체력도 필요해요. 정황상.
안 가지겠지? 그게 닿냐? 아, 닿네. 어, 좋구요. 다음. 아우. 얜 여기 왜 있을까? 우리 되게 잔잔하다. 소리 좀 키울까? 제가 보통 이 스카이림 같은 경우에는 모드로 이제 음성을 추가할 수가 있으니까 모드를 추가를 해놨는데 아, 전혀 추가된지 모르겠어. 아, 자연스러워. 아 이거 옅었지. 아, 아 저 물만 보면 안심하게 돼. 아. 너무 드러그스럽게 죽잖아. 오, 야, 잠깐만, 이거 아닌데? 에이, 에이. 여기서 13레벨 나오네. 아, 오늘은 진짜 저 텐션으로 갑니다. 사실상.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오늘은 딱히 하고 싶은 게임이 없더라고요. 진지하게 아 오늘 스카이림 리전드 킬까 하고 생각하다가 아, 다른 거 있으면 해야겠다 했는데 아, 마땅히 하고 싶은 게 없더라고요.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게임 하다 보면은 게임이 필요하지 않은 날이 있어요. 어, 놀러 가고 싶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어. 네, 저녁에 좀 나가야겠어. 방종 하자마자 바로 옷 입고 나가서 한 끼 먹고 먹고 출근해야지. 뭐 먹을지 고민되네. 근데 우리 해골들은 대체 다 어디가 있는 거냐? 좋아? 아니 항상 생각했는데 초반부터 거미를 내면은 얼마나 호불호가 갈리겠어. 어, 거미만 안 나왔으면 내 생각에 스카이림은 더 인기가 있었을 것 같아. 하긴 뭐 여기서 더 있어도 그런가? 이 위가 없지 하긴 스카이림은. 아 저 뭐 한 거야? 아 뭐 어디 가세요? 아 참. 어우씨. 바로 계시고요. 해골이 알아서 잡겠지 뭐. 뿔피리를 가져간 자 만나보기 갑시다. 이게 있어. 중간에 바늘을 하니까 힘이 쭉 빠져. 밖고 올라가는 대로 비질런트를 쭉 가서야 되는데 이게 레벨 제한이 있다 보니까 너무 센 상태로 하면 좀 그러잖아요. 중간중간에 상처 봉합. 잠깐만. 봉합이 더 높은 거였나? 아 그렇네. 봉합으로 하자 그럼. 내가 회복 계통을 안 찍어서 지금 소비력이 너무 큰데 빨리 찍어야겠어. 너무 찍을 게 많아 포인트가. 나갑니다. 파괴 마법을 쓰니까 숙련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아주 혐의죠. 아, 나봐. 아 여태까지 안 도와주다가 길막하는 것 봐라. 네크로맨서야
네크로맨서 여기 강력한 네크로맨서는 신성마법도 안 통하는 법 그렇지 않습니까? 야 빨리 좀 꺼져봐. 아 미치겠네 이거 안 비켜? 아로비카 저번에 댓글에서 나가는 법을 누가 적어놨었거든요? 나도 모르는 법이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법이 알려줬더라고요. 그 법을 통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지? 잠깐만요. 소환물이 길막하면 Alt-W를 하면 길막이 풀립니다. Alt-W라고? 잠깐만. 아씨 Alt-W? 뭐가 Alt-W인가요? Alt-W를 하면서 길막이 풀린다는데 그런 거 없죠, 여러분. 스카이림에는 Alt키 호환이 없습니다. 나 좀 꺼내줄래? 아, 그냥 갈래, 나. 이번 해체에서 TC를 가장 많이 쓸 것 같아. Alt-W는 호환이 아예 없어요. 컨트롤이랑 헷갈리신 것 같은데 컨트롤 W도 컨트롤 Shift-W 아닌가? 그러면 퍽을 찍으면 구르는 게 있고 모드에 따라서 굴러가는 게 있긴 한데 저는 일단은 상대는 구릅니다. 아, 근데 적들은 굴러가는 모드를 깔았는데 저는 못 굴러요. 네크로맨서는 구르지 않습니다. 나약한 녀석들이나 구르는 겁니다. 위대한 네크로맨서는 구르지 않아요. 알트 달리기라고요? 아, 전 원래 달리는 형태예요. 알트하면 걸어요, 걸어요. 와봐 일로. 아까 썼는데 안 됐기 때문에 딱 써. 오케이. 안 돼요 이거. 살짝 구르면서라고 써 있었거든요 아까 댓글에. 안 됩니다. 그러보니 제가 이거 스카이림 하면서 암살 컨셉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암살 컨셉 댓글이 되게 많이 달리더라고요. 암살 단검으로 하면은 뭐 무슨 몬스터가 한 방이니 댓글 막 다시는데 그 댓글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님들. 아, 왜 이렇게 많이 다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암살 이거를 암살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하는 겁니다. 플레이타임 길어지니까. 아, 암살을 하면 너무 좋다고 암살 댓글 찬양글이 너무 많아. 도배가 너무 많아. 근데 그거 쓴 사람들은 다 프사가 마인크래프트더라. 마인크래프트면은 약간 연령층이 스카이림이랑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요즘 애들은 스카이림 안 하잖아요. 좀 하기가 좀 그렇지. 그래픽도 그렇고 약간 복잡하니까. 이게 어디냐? 갑니다. 아 이제 너무 다 수십 번씩 본 퀘스트들이라서 아 감흥이 없다. 가자 해골들아. 적당히 퀘스트 깨놓고 퀘스트 모드 진입을 해야지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너무 진행 안 된 상태로 해버리면은 약간 기괴해요 마음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어. 아 요즘 물이 왜 이렇게 다 새는 거야? 내 핸드폰 다 젖었네. 아. 물통이 날씨가 더워서 습기가 차서 그런가? 얘들 왜 안 오나요? 제 손에 물에 걸린 건가요? 멍청하게? 해골 때문에? 아 미치겠네 이놈의 해골들. 모든 걸 다 방해해. 아, 꺼져봐. 빨리 좀 가면 안 될까? 왜 나와? 해골 원래 이렇게 키가 컸나? 델핀이 작아진 거 아니야? 엄청 키 차이 나는데? 일로 와봐. 얘 그냥 크네. 엄청 크네. 스카이림이 키 조절이 없었죠? 제가 알기로 종족별로 키가 다른 것 같던데. 아 문 닫아야 되는데 닫혀지냐 이거? 아이씨. 나가. 좋아. 아 제발 빨리 가세요.
왔니? 아, 더럽게 느리네. 할만한 거 없나? 어, 근데 장검이 블레이드 단계 확실히 비싸긴 하다. 어, 뭐야, 뭔 소리야? 드래곤본이야. I hope so, but you'll forgive me if I don't assume that something's true just because the Greybeards say so. I just handed you the horn of Jürgen Windcaller. Does that make me Dragonborn too? I didn't go to all this trouble on a whim. I am not your enemy. I already gave you the horn. Like I said, I'm part of a group. 후스로다로 해골 좀 밀어줄까? 내 생각에는 경직 면역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얘네들. Before I tell you any more, if you don't trust me, 아, 경직은 면역이 없겠지. 아, 날아가는 게 면역인 거 아니야? 가끔 해골들에 그런 거 달려 있거든요. We're very old, but that isn't important right now. What is